무슨 약사 사이 3층 석탑의 모습인데. 사사 주차장이네. 굉장히 넓어요. 도로가 잘 돼 있고 그 앞으로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화산 약사사라고 돼 있습니다. 거사림회라고 돼 있는데 잠깐 여기 내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사 고려 후기 3층 석탑 석불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약사사 이제 입구로 들어서니까 이렇게 대웅전이 보이는데 해가 막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아마 감로당이라고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이고 가운데 여기 3층 석탑이 있고 왼쪽에는 범정루가 있네요. 여기 약사사 연액이 있습니다. 약사사는 기화산 128m의 곳으로 이제 고려 때 창건된 사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매점이고요. 다양한 공덕을 위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네요. 종입니다. 개화산 약사사라고 적혀 있네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죠. 울리는 소리가 저 안으로 소리를 흡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사사 3층 석탑은 석불 입상 금당 바로 앞에 있다 돼 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면을 쭉 둘러싸고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아래에 기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축대부터 시작해서 기둥 탑의 모습입니다. 원래 다른 데 있던 곳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듯해요. 이렇게 이제 범정루가 있고요. 저 바로 저기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방이 있고요. 대웅전이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3층 석탑이 있고 석탑 뒤로는 감로당이 있네요. 깨끗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돌이 놓여져 있고 잔디가 쭉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사사 석불 입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개화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다 돼 있고 약사사는 갓바위를 하고 갓 모양의 지붕이 놓여 있다 돼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사사 대웅전의 법당 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당에는 삼존 치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약사사의 법당 내에는 석가모니상 바로 뒤쪽에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갓을 쓰고 있고 높이는 3.4m이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보이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 다니네요. 지금 이제 6시가 막 지나면서 스님께서 종을 치고 계십니다. 저 앞에 3층 석탑이 보이고요. 석불 입상이 여기 앞에 있었습니다. 대웅전을 본 곳 저쪽으로 이제 감로당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사사의 3층 석탑의 모습인데요. 내면의 모습이 다 같아 보입니다. 근데 층과 층 사이 틈이 굉장히 많아요. 정교하지 않은 거 보면은 글쎄 원래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축단에서 기단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서 약간 틈이 많아 깨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웅전으로 보입니다. 개화산의 정상은 바로 뒤쪽 쪽입니다. 약사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니까 여기 뭐 산림 도구들이 쭉 있는 것 같고 바로 산이고 여기 풀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여기는 저 약사사의 종무소고요. 불이 이미 꺼졌습니다. 감로당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개화산방입니다.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식사도 하시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삼성각,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이고요. 아, 넓네요. 크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화장실, 회우소가 있는 곳이고요. 저기는 산림도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로당이고요. 이제 약사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약사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사찰인 듯 합니다. 2024년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도 하네요. 4월 4일에서 4월 7일. 여기 저 앞에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인공 폭포인 듯 합니다. 아,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물이 날 데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입니다. 개화산의 친수 공간이라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폭포의 작은 연못입니다. 이제 약사사에서 쭉 나가면서 개화산을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